개발 호재가 벌써 오픈이 돼버리면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기 전에 사시는 게 가장 좋죠. 주식에서도 무릎에 사가지고 허리나 가슴에 팔아야지 그만큼의 내가 차이를 보는 듯이 미성숙지인 곳을 매입을 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비팅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 나는 건물을 산다고 하지만 땅하고 위에 건축물을 사는 거예요. 두 개의 부동산을 한 번에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어떻게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의 흐름에 그 주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흘러가는 거죠. 내가 살 때는 주거지역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점점 상가가 들어와서 먹자상권이 되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지역에 유동인구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만큼 활성화가 되겠고,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땅값이 올라간다, 이게 주변이 변화되면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걸 저는 지역적인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주변이 바뀌기 때문에 나는 좋은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매입할 때 이런 뭐 여기 생긴다거나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큰 건물이 들어온다거나 라고 하는 개발 호재를 알고 사시는 것도 있지만 개발 호재가 벌써 오픈이 돼버리면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기 전에 사시는 게 가장 좋죠. 주식에서도 무릎에 사가지고 허리나 가슴에 팔아야지 그만큼의 내가 차이를 보는 듯이 미성숙지인 곳을 매입을 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그게 어디냐가 문제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지역이 좋아질 거다라는 걸 기사화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 아닌 다른 루트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내가 자주 다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예전에 살았던 곳,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실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바뀔 거야를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집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학교 등하교하면서 많이 보시잖아요.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죠. 눈 감고 이렇게 눈 감고 다니진 않잖아요. 변화에 대해서 자기가 인지하니까 자연스럽게 판단이 빨라지고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 아는 곳을 사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기사화되어 있는 정보를 보고 사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주고 살 수밖에 없다고. 왜? 여러분들 돈 없잖아요. 그러면은 부자들이 묻어둘 수 있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재산을 틀어박아서 내가 사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곳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집에 들어가시면서 어제 저기는 세탁소였는데 지금 보니까 편의점으로 바뀌고 있네. 저기는 예전에 구멍가게였는데 지금은 커피숍으로 바뀌었네. 이런 변화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역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사시면 안 되죠. 흔히 강남을 많이 사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건물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이에요. 내 걸 사줄 만한 사람이 쉽게 판단을 해요. 왜? 잘 아는 동네잖아. 이분들이 건물을 사줄 만한 매수자가 잘 아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단이 빠르니까 파는 내 입장에서는 쉽게 팔 수 있어요.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 환급성이잖아요. 환급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양도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남에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매수자가 깔려있는 동네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 지역적인 상승을 바라는 투자의 가장 큰 포인트는 잘 아는 지역을 한번 봐라.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뜨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투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들이 거주하시거나 잘 아는 동네가 과거, 현재가 별반 차이가 없다, 변화가 없다 라고 하면은 접으시고 다른 지역을 보셔야죠. 오라!